나와라, 나와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 30초만 이따 한번 막 어거지로라도 한번 웃어봅시다. 옆에 사람 마주보고 힘차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지금 네 분이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한 분이 암으로 죽습니다. 25% 넘어갔어요. 미국은 세 분이 병원에 가 돌아가시면 한 분이 암입니다. 33% 넘어갔어요. 조금 더 지나면 두 분이 병원에 가 돌아가시면 한 분은 암으로 죽습니다. 그럼 이 한 분은 왜 암이 안 걸렸냐? 죽어서 안 걸린 거예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시신을 다 아마 정밀 검사하면 그 속에 암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을 제가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은 계속 웃어요. 그러니까 미쳐서 그렇지 암은 안 걸려요. 아, 그리고 성경으로 왔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판포테 카이레테. 명령이다. 무조건 지금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웃을 때 못 웃으시는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 드시는 분입니다. 다 웃을 때 혼자만 못 웃어요. 약 드셔요. 왜? 안 웃어버릇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웃음 근육이 발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역사가 막 되돌이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을 7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엑스플로 74가 여의도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처음 올라왔습니다. 계속 광장에서 은혜 받다가 금요 철야를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 구석에 앉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앉아서 은혜 받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여기서 부흥이 한번 인도하면 좋겠다. 고등학생이.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니까 여기서 제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고마우냐면 75년도, 76년도, 77년도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저는 일부러 전도사도 안 하고 영락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53번인가 버스를 타고 여기 와서 은혜를 주일날마다 예배를 꼭 두 번씩 드렸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한 번 드리고 순복음교회에서 한 번 드리고 칼라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영락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조용했어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뜨겁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는 조용한 은혜도 있고 뜨거운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순복음교회에도 부흥회를 인도하고 영락교회도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 두 교회 다 다니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락교회에서 잘 부르면 여기서는 안 불러요. 냉랭해서 여기서 자주 부르면 거기선 잘 안 불러요. 시끄러워서 기도 소리가 달라. 거기는 조용해. 여기는 막 뭐가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조용한 은혜도 받고 뜨거운 은혜도 받았는데 오늘 제가 이 예배 인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다. 그냥 우연한 순복음교회가 아니다. 역시 찬양이든 찬송인도든 예배 참석함이든 그래서 이 역사를 더 아름답게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세계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세계 제1의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지 세계 제1의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교회가 살겠냐고.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하 모든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 제1의 교회이니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런데 야, 안 믿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100% 믿는데 그게 누구냐?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해 가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저 다섯 명이 주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모른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일반인도 아니고 자기를 기다렸던 신부를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말이 되는가? 나는 이 말을 믿는데 안 믿어지려고 그래 자꾸. 어떻게 알면서 모른다고 할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당신의 종을 주님이 모른다? 믿어집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알아냈어요. 지워버렸다. 아 주님이 지워버렸다. 아 그렇구나. 지워버렸다. 제가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지자를 하지 왜 선지자 노릇을 했냐? 선지자를 하지 왜 선지자 노릇했냐? 이걸 요즘으로 가져올게요. 목사를 하지 왜 목사 노릇을 했냐? 장로를 하지 왜 장로 노릇을 했냐? 권사를 하지 왜 권사 노릇을 했냐? 야, 우리는 얘기 안 했구나 할 거예요. 집사를 하지 왜 집사 노릇을 하냐? 이해가 됐죠? 아, 노릇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시작. 왜 모른다 했을까? 아버지 뜻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 가르쳤다. 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강도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은 목사니까 대제가 붙어서 요즘을 말하면 총회장 같은 분 감독님 같은 분이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제가 물어봤어요. 2000년 전에는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자, 둘 중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그때는 그 사람들이 죽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 근데 내가 너무 놀라운 건 장로님도 손을 다 들어. 그 말은 장로가 예수님 죽였다는 말인데 자기가 손 들으니까 내가 죽였다 그 말 아니요? 그거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16장 22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 이르시되 샤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저기서 알아야 될 게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과 일치한다.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과 일치한다. 시작.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살아라. 주님 뜻대로.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참 의리의 사나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팔려서 내가 죽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 죽게 놔둘 것 같습니까? 지켜드리죠. 그 말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베드로는 약간 언어법이 조폭기가 있는 것 같아. 이 말의 어투가 지켜드리지요. 그리고 그 왜 제사장 말고 귀때기를 자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옆으로 치는 칼은 쉬워도요. 우아래로 자르는데 귀때기가 똑 떨어졌다. 검도 구다녀. 여러분 귀때기가 붙어가지고 이거 자르기 쉽잖아. 이렇게 잡고 비면 몰라도. 그러니까 딱 자르는데 귀를 딱 잘랐다. 그거 대단합니다. 더 놀라운 건 떨어진 귀를 주님이 주워서 붙여버려요. 봉합수술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 그걸 붙여놔도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야 고맙다. 내가 제자는 잘 뽑았구나. 너는 역시 의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죽어야 하느니라. 어법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기따 뭐라고 하시냐면 샤타나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사단이 주는 사각이 있고 인간이 갖는 자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 사각, 자각, 생각. 시작. 우리는 그냥 다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다니까. 생각을 나누면 사각, 자각, 생각. 시작. 한 번 더. 시작. 난 너무 놀라운 게 그걸 어떻게 알고 세상 사람이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난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안 신기해요? 우리 성가대 안 신기해? 아,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몇 갈래 길이 있다? 제일 안 좋은 게 사각, 자각, 생각. 그러니까 뭘로 살지 말고 자각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그렇지. 자, 마가복음 14장 36절로 가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저 말 속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저기서 나온 사상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맞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지 성경은 아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지 성경은 아니다. 시작. 그럼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계속 잔을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샤타나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느냐. 그럴 확률도 있으니 주님이 바로 철수해버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하. 그러니까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주님의 뜻을 능가하지 마라.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주님의 뜻을 능가하지 마라. 시작. 설령 그 길이 내가 십자가에 뭐 하는 길일지라도 죽는 길일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면 죽어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아,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걸 하나 구원하겠다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장동건 씨보다 못해요, 인물이. 난 인정해요. 장동건 씨는 저보다 한 두 배는 잘생겼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장동건 열을 보태도 너만 못 얻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는 나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가치는 사랑에서 나온다. 시작. 사랑하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 기해. 그런 말.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은 뭐 설교다가 유행가를 불러요? 그런 찬송이 없어서 그래요. 아, 찬송이 있으면 내가 찬송을 넣지 유행가를 왜 하겠어? 그런데 네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왜? 제 설교는 크리스찬만 듣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더 많이 들어. 그러면 시종일관 교회식으로만 하면 그 사람이 듣겠냐? 에이, 가만 있어봐. 목사가 뭐 우리 동네 노래를 부르냐? 거기 걸려드는 거요. 뭔 생각을 할 때는 제발 복합적 생각 좀 해봐봐. 아유, 저 단세포, 아유, 저. 정말로 훌륭한 게 여자예요. 가정에서 여자보다 훌륭한 사람 없어. 우리 여자들 위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런데 이 훌륭한 여자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신랑을 다룰 줄을 몰라요. 근데 술집 여자들은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남자를 다룰 줄을 알아. 그 신기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남자들이 술집 가보세요. 술집 여자가 벌써 또 왔어요? 이런 여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머 사장님, 아우 나 눈 빠질 뻔했네. 막 눈 빠질 뻔했네. 그래. 뭘 눈이 빠져? 근데 말을 그렇게 해. 그런데 아내는요, 그렇게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면, 아이고 세상에 애들아, 아빠 일찍 오시 이리 하잖아. 별일이다. 너 아버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와도 그래. 여기 왔어 지금. 그 여자가 여기 왔어 지금. 왜 고개 숙여 이 작거다. 뭘 이렇게 돈 드는 거라고. 이제 내일부터 신랑 오면 막 반가워서 와,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렇게 막. 저는 대전에서 여기를 차 타고 왔어요. 내가 만약 배를 타고 왔다면 그 바닷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바닷물이 아니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말을 해요. 아내가 흘린 눈물의 바다를 나는 노를 저어서 온 거야. 근데 어떤 남자는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됐대. 왜? 수심이 얕어서. 왜? 울다 말아버렸대야. 전부 무너지는 곳은 잘잘못 때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의 눈물이 멈추면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을 멈추지 마. 그런데 여자들이 또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동치미 하다 보면 그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사회자 둘 있거든요.
그 여자들에게 물었어요. 뜬금없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면 여기 있는 남자 중에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그걸 딱 묻는 거야. 나는 뭐 상상도 못했어. 그랬더니 나하고 한대. 놀랬어요. 그 이쁜 연예인이 결혼을 나한테 한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하고 사는데 이리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다 좋은데 2%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2%가 안 부족한 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없대요. 없는 걸 왜 요구하냐? 당신은 할 수 있대요. 거기서 알았어. 여자의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행복한 여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누나 딸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날 보고 서래요. 누나, 내가 서울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 없어. 그랬더니 막 좀 서달라고 막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KTX로 막 주례소로 가보니까 왜 나를 불렀는지 알겠더라고. 사돈네 쪽에다가 장경동 목사가 내 친동생이라는 걸 실물로 보여주려고 나를 불러 올렸더만. 꽉 차 타고 가는데 집사람이 열차 안에서 그러는 거야. 여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왜? 축의금 안 넣어왔어. 자, 축의금을 안 넣어왔을 때 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 같은 답, 인격자 같은 답, 성자 같은 답. 짐승 같은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언어를 안 씁니다. 짐승이 아니니까. 자, 이런 경우가 애매한데 연극으로 하겠습니다. 전 진짜로 안 합니다. 야, 이 멍청한 돼지 같은 놈의 옆에 내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아 너? 이게 짐승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성자는 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다 내가 준비했어. 그리고 축의금 준비 안 되면 당신 잘못 아니야. 외조를 보던 내 잘못이지. 그랬더니 1% 채워졌다고. 1% 채워졌다고. 자, 이 세 답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신랑이 누군지 정체가 드러나죠. 그때 만약에 내가 이런 멍청한 돼지 같은 옆에 내 이랬으면 진짜 안 될 뻔했어. 왜? 마누라가 암돼지면 나는 숫돼지잖아. 축의금을 가지고 왔냐 안 가지고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솔직히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 구원하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저는 나름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평생을 목사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내가 사는 대로 심판한다면 나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마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으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맞아 죽어야 돼. 지금 끄덕끄덕 안 오는 사람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몰랐을 때 나는 바리새인 문화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 받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여러분은 저는 특수 괴수야. 왕괴수. 맞아요? 틀려요? 그럼
죄인 중에 괴수인 주제에 뭐라고 남에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옆에 있었으면 내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절대 원숭이는 만들지 마세요. 원숭이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만들 겁니다. 원숭이 만들지 마세요.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야. 두 번째, 하나님 눈동자를 절대 밖으로 두 개를 하나를 돌려놓으세요. 하나는 밖을 보고 하나는 나를 보고 남을 보면 할 말이 없는데 나는 안 보고 남만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신앙생활의 출발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 제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 You must deny yourself. 너는 없다. 더 깊이 들어가면 너는 죽었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왜? 솔직히 살았으면 여기 여러분 못 옵니다. 지금 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지. 내가 죽으니까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거요. 사실 내가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고 은혜 끼치러 온 것 같죠? 그거는요 좀 로 레벨이고요. 진짜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 다 죽여놓으려고 온 거예요. 내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산다. 그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니까 우리가 산 것처럼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이웃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는 거 죽어서 살자고요.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는 간다는 방법이 하나 있어. 옆에서 누워서 잘 때 이거 자는 거요 죽은 거요 딛다 욕을 해봐. 막 욕을 해봐. 그때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요. 뻘띠 어디다 대고 욕을 해. 살은 거요.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하나도 안 피곤해. 죽은 놈이 무엇이 피곤해요? 그냥 살을 움직이는 것만도 감사지.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도 힘 안 들어. 죽은 놈이 무엇이 힘들어? 목사님 얼마나 바쁘세요? 하나도 안 바빠. 죽은 놈이 뭘 바빠? 이해가 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뭔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죽은 것이 뭔 신경을 썼어 이렇게. 저는 그래서요 하나도 안 바쁘고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재밌기만 해. 그냥 왜? 항상 그냥 웃어. 이해가 됐어요? 응. 왜 모른다 할까? 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사람께서 시인하리라. 저 말을 되돌리면 흐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계시록 20장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장 27절 계시록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의 기억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성경을 100% 믿는데 안 믿어지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아니 나는 믿는데 안 믿어져. 어떻게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었어요. 저걸 믿다가 보니까 나보다 먼저 하신 분이 계세요.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고향을 떠난 예가 거의 없어요. 맨 동네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녔어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지금 전 세계를 다녀요. 주님도 못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주님이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유튜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기도했거든요. 신기한 일이요. 그분이 보내온 간증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 사는 암흑의 권사입니다. 어제 저녁 아산에 오셔서 부흥회 하시고 끝에 안수하셨죠? 목사님 안수받고 5년 된 파킨슨병이 나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파킨슨병은 불치병이고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보세요, 대전에서 50년 살았고 갈마동 중문교회 한 달 다니다 현재 예산으로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눈을 다쳐서 넘어졌는데 안경이 깨져가지고 신경을 끊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눈 감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난 금요일 유튜브로 장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눈을 살살 비비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눈이 떠져서 성경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교회라고 똑같지 않아요. 확실히 여기서 안수하면요 역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아멘 오고 박수 치는 교회가 어디 또 있나 찾아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뭘 아멘이 그 돈 드는 거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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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뭐까지 쳐가면서 이야 저는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충청도가 양반이잖아요. 이 양반이 좋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요 경상도 가서 전도하면요 교회 나오세요 안 갑니다 대놓고 안 간다고 그래. 교회 나오세요 아로심도 안 올 것 같아서 꼭 오셔야 됩니다. 아로심도 꼭 간다가 막 안 가나 와 이리 물어쌌노. 진짜로 안 온다는 사람 안 오고 온다는 사람 와요. 그게 경상도예요. 근데 충청도는요 교회 나오세요 알았슈 교회 나오세요 알았슈 한 명도 안 와요. 왜 온다고 안 와요?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알았다고 했지 간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알았다와 간다가 다르더만 이것이. 자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웃으면 금방 웃어버리잖아요. 금방 이게 서울이에요. 충청도는요 웃기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끝까지 가만히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면서 웃어. 강사님 얘기가 웃긴다 이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해보면요 전라도나 경상도 귀신은요 금방 가 가! 팍 가버려. 근데 우리 충청도 귀신은요 갈게요 가 임마 알았슈 귀신도 느려.
여러분은 인식하든 안 하든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매 만민에게 복음을 뭐 해라.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로 옵니다. 믿고 세례받은 사람 구원없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양이라 그러고 저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을 염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것만 보면 염소인지 양인지 알아요. 그 사람은 1위로 출발해서 염소로 있다가 양으로 가야 온전하게 되는데 저는 이 셋을 다 경험해봤거든요. 1위는 간단합니다. 1위는 술 마시고 살아요. 양은 물 마시고 살아요. 염소는 술 먹었다 물 먹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요.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스리랑카 선교사 안 하는데 진짜 잘해요. 지금은 살아계시가 그러지 아마 그분 돌아가시면 대한민국의 아펜젤로 언더우드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아팠어요. 한국에 나왔어요. 아파서 그러다가 싹 나섰어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사실 내가 이렇게 나은 건 물 때문에 나왔습니다. 뭔 말이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뭔 말인데? 그래서 워터스래. 워터스. 그래서 제가 나는 확인하지 않으면 가보자 그래서 워터스 공장을 가봤어요. 알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모든 물을 병에다 담아서 계속 놓는데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수돗물은 마시면 안 되겠더라고. 떴을 때는 모르는데 이걸 몇 년을 놓으니까 이 썩어가는 물 모습이 어휴 다 썩어가는데 워터스 물만 깨끗한 거야. 이 워터스 물이.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건 그 워터스 물을 손바닥에 놓고 꼭 쥐고 휘면 힘이 확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 우리 교회 워터스로 다 바꿔놨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절 보면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대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물 때문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해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그 물 떠다 먹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실 때, 아니 병물 없어요? 병물? 그냥 주세요. 자, 간단하지만 이 물 마실 때 저는 그냥 안 마셔요. 물아 고마워 사랑해 너를 밖에다 둘 수 없어 내 안에 들이는 거야 어서 들어와.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물 결정체가 육각형으로 바뀌는 거야. 다이아몬드처럼. 그런데 물을 마실 때 뒤따 욕을 한 거예요. 저는 절대 안 하죠. 연극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리고 마셨더니 물 결정체가 유리칼처럼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고 말로 씹어댄 사람이에요. 왜? 우리 몸의 70%가 물이거든. 보통 전화하다가 기분 안 좋은 전화 있잖아요. 아 그래 알아 끊어. 딱 끊고 말해야 되는데 씨발 전화 물이 졸리. 이때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못 들었어. 나만 들어. 그때 내 물 결정체가 유리칼처럼 바뀌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가슴이 아파서 유방에 문제가 생긴 분은 돌아보세요. 틀림없이 스트레스 받았던지 욕했던지 씹어댔던지. 야,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악은 모양이라 되어버려라. 악은 모양이라 되어버려라. 그걸 1위를 바둑으로 치면 떡수라 그러고
염소를 바둑으로 치면은 묘수라 그러고 양을 바둑으로 치면 신의 한 수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까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냥 제 얘기예요. 뭐 건방지다고 할 수 있고 교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내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은 중에 지금이 제일 똑똑해졌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똑똑하냐면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다 모아놓으면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게 뭐냐? 공자님, 소크라테스, 부처님 세 분은 훌륭하니까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질문했어요. 스승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 세 분이 비슷하게 말을 해요. 야,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뭔 일인지 어떻게 알겠냐?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승님만 답을 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해준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잘 보세요. 부자 나사로.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16장에 나와요. 18장에 나와요. 19장에 나와요. 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부자가 돈을 무지하게 벌어놓고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요. 나는 진짜는 모르는데 이 부자가 그걸 보고 예이씨 죽으니까 다 소용없구나. 뭐하다 죽자. 먹고 쓰다 죽자. 그래서 매일 먹고 마시고 그냥 이 부자가 뭔 노래 불렀는지 내가 알 것 같아요. 진짜인지 모르는데 내가 추측컨대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도록 춤을 춥시다 붓기.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근데 그러다 죽었어. 얘는 부자 관원이요. 말씀대로 살다 죽었어. 삭개오만 구원을 받아요. 그럼 삭개오는 뭘 했냐? 아, 나눌 줄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욕심만 채우고 살았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감동이 오면 나누면서 사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젊었을 때는 모은 돈이 내 돈이고 쓴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맞아요. 돌아가실 때 되면 모은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쓴 돈이 내 돈입니다. 내가 서울에 빌딩이 30개가 있는데 요양원에 누워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해당되는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나누세요. 감동이 되는 대로 나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자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 지옥에 뚝 떨어진 거야. 제일 큰 어려움이 목마름이었어요. 들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지옥 간 사람은 물을 달라고 그러고 산 사람은 물 떠놔요. 영정 사진 앞에 물 떠놓은 집, 지옥 간 집, 안 떠놓은 집, 천국 간 집. 안 신기해요? 저쪽에는 물 달라고 그러고 이쪽에는 물 떠놓고 안 신기해요? 두 번째 안 된다니까 저 나사로 살려보내서 내 형제 다섯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 된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된대. 산 사람 말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 얘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인가 봤더니 회개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상여 나갈 때 세상 사람은 꼭 이렇게 나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근데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왜 죽냐면 기 진해서 죽거든요. 왜 눈 감고 죽어요?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어요. 목사님 그때 눈 뜨고 왜 뜨고 죽어요?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줘야 돼. 그러면 눈꺼풀 못 들어올린 사람이 대소변 가려내겠어요? 거의 떠서 똥 싸다 가죠. 이게 하루 이틀 한다는 괜찮은데
10년을 똥 싸다 갔는데 이제 가면 언제 와서 또 똥 싸라고? 오면 안 돼. 근데 왜 오라고 할까? 지옥 갔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노래 안 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오지 말고 있어야 돼. 며칠 있다 갈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했는지 며칠 후는 너무 빨라. 며칠 후에 가면 출초상이지. 몇십 년 후 몇 이래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어요.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삼성 회장님이 누구죠? 이재용. 서울역 앞에 노숙자 이름이 뭐죠? 몰라요. 원래 거지를 모르고 부자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을까? 아, 놀라워요. 그 당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2000년이 흐르고 나니까 지옥 간 사람 실명 거론하면 그걸 명예훼손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 이름을 안 대요. 명예훼손 안 걸리게. 그런 성경도 놀랍지만 그걸 알아내서 설교하는 저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삭개오만 있고 나사로만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돈보다 귀중한 게 이름이다. 그 이름이 뭔 이름이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자, 그 예수님이 왜 신의 한 수냐? 부활입니다. 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석가모니 선생님 탄일이 있어요. 4월 초파일. 예수님 탄일이 있어요. 12월 25일. 비슷해요. 공자님 소크라테스 비슷해요. 뭐가 다르냐? 부활절이 없어요. 부활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교주를 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해라.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네. 제가 결정적인 약점이 말 주변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습니까? 몇 프로 구원 받을까요? 100%. 요한복음 3장 5절을 가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아까는 예수만 믿었지 성령으로 거듭 안 나면 가요 못 가요? 그 봐, 아까 100% 간다며. 성경대로 살았다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순복음교회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순복음교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지나 요한복음 3장 5절까지 온 교회이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오늘 또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옛날에는 욕도 좀 얻어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못된 사람들 이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에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제 욕을 안 얻어먹어요. 그 말은 옛날처럼 뜨겁게 부흥하는 불길이 약간 식은 것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열기 회복합시다.
전도 운동도 회복하고 은사 운동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내가 이름을 다 대면 막 깠다고 뭐라 올 것 같아서 저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과연 이 교회 다녀서 내가 천당 갈 수 있겠는가? 점검하고 다니시기를 바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확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방언하고 지옥 갑니까? 믿어지는 소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성령 받고 지옥 갑니까? 믿어지는 소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철야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옥 갑니까? 믿어지는 소리를 해보세요. 이게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 체험의 증거. 내가 염소 때 첫째, 염소는 성경을 안 봐요. 얼만큼 안 보냐? 죽으라고 안 봐요. 텔레비전은 다 봐요. 성경은 안 봐요. 양이 되니까 성경을 30장씩 읽더라고. 두 번째, 염소는 기도를 안 해요. 왜? 눈 감으면 캄캄이야. 옆에 사람 뭐라고나 그것만 들어. 양이 돼 보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세 번째, 염소는 헌금을 안 해요. 왜? 살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힘들어. 양이 되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라 그 말이요? 양이다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은 다 뭐다 그 말이요? 염소다 그 말이요. 염소는 전도를 안 해요. 왜? 나 하나 다니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 그 말이요 지금. 그러나 양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심어주고 싶은 말,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시작. 근데 저 할머니는 어려울 것 같아. 애 낳기가 뭐 하는 길밖에 없어? 전도하는 길. 지금 여러분 나라가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때 1년에 애기 100만 명씩 낳았어요. 100만 명씩. 지금 25만 명도 안 나요. 그러면 앞으로 60년이 지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분의 1로 줄어들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인구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 밤 은혜 받은 기념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만 하다면 하나씩 놔보면 어떨까라고, 말이 참 안 되는 말이지만 심정상으로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이요. 어때요? 제가 진짜 결혼 주례를 잘해요. 꼭 이런 기도 해줘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했던 이 가정 선물을 제 처음에 꼭 딸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 나 섭섭함이 없게 하옵소서. 딸, 아들도 남매고 아들, 딸도 남매인데 차원이 달라요. 딸, 아들은 누나가 남동생을 잘 돌봐. 반 엄마 역할 해. 아들, 딸, 오빠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뭐 놔야 돼? 딸. 그 다음에 딸, 딸. 어딘지 모르게 서운합니다. 애가 몇이야? 그러면 딸이 둘이야? 이래야 되는데 딸만 둘이여 이렇게 말을 해요. 섭섭하다 그 말이요. 아들, 아들. 심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가셔서 꼭 딸을 하나 낳아야 됩니다. 키울 때도 커서도 나중에 내가 늙어 요양원에 가도 며느리가 찾아오는 것과 딸이 찾아오는 건 다르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도 딸이 우는 것과 며느리가 우는 건 다릅니다. 딸은 이렇게 웁니다. 엄마! 엄마! 며느리는 이렇게 웁니다. 이러고 맙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엄마! 그런 걸 연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기도해서 그런지 내가 주례 선 사람은 전부 딸 낳고 아들 낳아요. 이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런데 간혹 아들부터 낳는 집이 있어요. 그렇지, 어떻게 매번 딸 낳겠어. 아들도 낳을 수 있지. 나는 그게 생각 안 해요. 기도 안 했는데 딸 낳고, 기도 안 했는데 아들 낳았다. 그럼 주시는 대로 나면 되죠.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낳았다.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겠다 그 말이잖아. 심각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내 분명히 결혼식 주례할 때 딸락해달라 기도했는데 왜 아들 낳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 겁니까? 나를 안 쓰시겠다 그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 쓰거나 네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개들이 애를 배 갖고 왔더라. 지금 못 웃으시는 분은 약 먹는 분입니다. 이게 설교요 개그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천당 가고 못 갈까? 자전에서 두 번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나는 전에는 얘들이 왜 왔는지 몰라서 그건 지금 알아냈어요. 똑똑해져갖고. 얘들이 왜 들어왔냐? 빼먹다 들켜서 온 겁니다. 둘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해석합니다. 너 복직되고 너는 죽는다. 진짜 복직이 돼요. 그때 요셉이 한마디 해요. 너 나가면 나 좀 빼줘라. 나 여기 올 초에 지치 않았다. 얘가 잊어버려요. 2년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꿔요. 고민할 때 전화 왜 그래? 야 내 꿈. 오 꿈. 그때 창세기 41장 9절에서 걔가 이런 희한한 훌륭한 말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구하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등용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온다고 꿈 해석하니 너 총리 됩니다. 가족을 불러들이고 430점이나 200만 명의 국가를 형성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해서 사사들 신에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사람이 쓰임을 받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향한 보은 때문에 나온 나라입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죽었냐? 그 상황이 되면 이놈은 입 딱 씻고 말을 안 할 배은하는 사람입니다. 이야,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가냐?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사람이 천당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의 영적 고향은 충북 보은이 돼야 됩니다. 전부 믿음의 사람 보세요. 하나님 은혜에 보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 사람. 배은망덕한 것들. 사울왕, 가론유다 배은한 사람. 마지막으로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싹수 있는 사람이 천당 가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자, 노아가 믿음이 좋은 분이요? 나쁜 분이요? 일단 노아 할아버지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 순종 안 했으면 인류는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노아 할아버지의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자, 노아 할아버지가 샘, 함, 야벳 이게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100살 미만에 애 낳기 시작하거든요. 노아는 500살이 돼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오, 왜 그러지? 왜 애가 낳는 건지? 그래가지고 500세 된 후에 샘, 함, 야벳 낳고 600세 홍수가 와요. 만약에 노아가 애들을 일찍 낳아서 홍수 끝나고 다 500살 넘었으면 인류 끝났어요. 늦게 나서 젊은 애들로 나누니까 인류가 유지가 된 거야. 이게 황인종입니다. 이게 흑인종입니다. 이게 백인종입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얼굴 하얀 사람 보고들랑 막내구나. 노란 사람 보고들랑 장영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좋은 노아 때문에 셋이 살았지 않습니까? 홍수 끝나고 포도농사 진 걸 먹고 취해서 옷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딱 보더니 아빠 걸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식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다 봤네. 이제 그런 말을 한국식 표현으로 그지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은 샘과 야벳은 그래 그래 이래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고 덮어줘요. 야,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을 저주합니다.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게 부정적 사실입니다. 얘들을 축복해요. 왜 복을 받았을까? 이거를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사실이라 그러고 요거를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과 진실의 다른 게 뭐냐? 사실에 사랑을 보태야 진실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전 세계 어떤 언어도 해석을 못해요. 유일하게 한국말만 해석을 합니다. 저 함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럽니다. 영어에도 없고 일본말에도 없고 중국말도 없고 전 세계 싸가지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한국말밖에 없는데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싹수가 있으세요? 싸가지가 없으세요? 다시 부탁합니다. 노아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꼭 잘못 이기에는 저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걸 왜 얘기하고 다니냐고,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덮어가세요. 덮어가세요. 그게 싹수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저주 하나가 이스라엘 대대 왼수 블레셋이 저 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마귀 새끼들이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의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서 가는구나. 이 축복받은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 여러분은 보은인가요? 배은인가요? 여러분은 싹수신가요? 싸가지인가요?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게 싹수요 보은이고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은 게 배은이고 싸가지라. 주여 보은하고 싹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눈을 다 감아보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말씀 듣고 보니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고 3분 동안만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는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